지하 주차장에서 나갈 겁니다. 가겠습니다. 나가는데 천천히 나가요. 차가 한대 들어오네요. 예. 아이쿠. 여기서 요거 보일까요? 요 차? 블랙박스 올라가는 중인데. 안 보이겠죠? 블랙박스는 보이지만 운전자는 블랙박스보다 뒤에 있고 밑에 있고 그래서 안 보이겠죠? 근데 요 차가 요렇게 돌아야 되는데 중앙선은 살짝 침범하네요? 중앙선 살짝 침범하더니 다! 사이드미러를 때려 사이드를 완전히 갈아야 된대요. 근데 이 차는 사이드값이 비싸대요. 어이구, 사이드값이 거진 100만 원 가까이 된대요. 자, 이번 사고에 대해서 저는 천천히 지하주차장에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상대가 우회전을 크게 돌아오면서 사이드미러를 때렸습니다. 아이고, 통으로 가려야 된다 그럽니다. 상대 보험사 직원이 아이고, 저희가 중앙선 넘었네요. 그래서 백대빵인 줄 알았어요. 근데 다음날 아, 6대 4래요. 이게 뭐 중앙선이 이게 무슨 뭐그 경찰이 그려놓은 것도 아니고 법적인 중앙선도 아니고 뭐 그러면서 6대 4래요. 그래서 CCTV를 확보했습니다. 주차장 CCTV. 차에 따라서 사이드미러 10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 300만 원한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사이드미러가 무슨 통으로 갈더라도 뭐 100만 원이야? 아이, 300만 원짜리도 있어요. 지난번에 벤츠 그 300만 원이라 그랬잖아요. 차종을 제가 뭔지를 얘기 안 해, 말씀 안 드렸어요. 왜 100만 원짜리 왜 없겠습니까? 자, 여기서 사이드미러. 다시 한번. 블박차 올라가다, 아이고, 블박차 멈추네요. 블박차 멈추는 때, 아이, 사이드미러 지금 푸. 근데 그 유격이 생겨서 통째로 갈아야 된대요. 자, 사이드미러 값이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몇대 몇이 중요한 것이죠. 투표해 보겠습니다. 6대 4, 100대 빵, 그 중간 80대 20,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표 시작. 6대 4, 4%, 8대 2, 2%, 100대 빵, 94%. 블박차가 뭘 잘못했을까요? 블박차 올라가다가 바로 멈췄는데 그저 툭 치고 가면은 분시비에서 80대 20 나왔대요. 블박차는 100대 빵 주장, 상대는 60대 40 주장, 분시비에서 80대 20, 포벌해 갔습니다. 분시비에서 80대 20 났는데요. 우리 보험사에서 소송해보자. 소송 가서 100대 빵 받았습니다. 네, 1심, 2심 판결문 법원에 요청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보험사에 얘기했는데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판결문 못 보내준대요. 사건 번호도 안 알려준대요. 아이, 참나. 그러면서 문자로 왔대요.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74만 원 지급하라. 청구 취지. 주문 같다. 주문 같다. 이게 백대빵이라는 거죠. 74만 3, 요만큼 청구했더니 요만큼 지급하라고. 이게 백대빵이에요. 이유. 지하주차장에서, 내려오는 차가 빠르게 내려왔다. 중앙선을 침범해서 내려왔다. 블박차는 천천히 올라가고 있었다. 아, 차선을 준수하면서 올라가고 있었다. 일방적으로 상대가 때렸다. 이를 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백대빵이다. 전적인 과실. 이럴 때 이런 말이 좀 있으면 더 좋겠죠. 블랙박스는 보이지만 운전자는 상대차가 보이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위험을 느끼고 바로 멈췄는데 그 차가 치고 나갔고. 그래서 블박차로서는 도저히 피할 수 없었던. 그렇게 좀더 써줬으면 좋겠는데 여하튼 백대빵입니다. 그런데 판결문 달리는 게 이렇게 주네요. 에이. 원고 피고 모자이크 하면 되는데 뭐가 그렇게 불안해서 사건 번호가 왜 개인정보일까요? 원고 피고 그리고 판결문에 나오는 뭐 사람 이름이라든가 차량 번호 있으면 그것만 가리면 되잖아요. 보험사가 참 백대빵으로 이겨놓고도 백대빵으로 이기고서도 판결문을 못 주는 그런 보험사가 있답니다. 여하튼 백대빵이랍니다. 그리고 사이드미러 비싼 거는 몇백만 원 하는 것도 있어요. 차에 따라서요. 사이드미러 값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백대빵이 중요한 겁니다. 백대빵 상대차 투어 저 사이드미러를 투어 이게 중요한 겁니다. 백대빵.
그런데 상대 보험사에서는 60대 40 주장, 분심에서는 80대 20이었답니다.